자, 다음 연습은 비브라토 연습입니다. 비브라토는 음을 흔들어서 내는 기법인데요. 여러분들이 그죠? 이런 거 기타 연주에서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. 베이스 연주에서는 흔하게 쓰는 주법은 아니에요, 사실. 근데 현악기에서 그 감정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어떤 표현에 있어서 중요한 연주이기 때문에 비브라토는 줄을 위아래로 흔들어서도 내고 양옆으로 흔들어서도 내는 여러 가지 방법도 있습니다. 자신이 편하게 연습할 수 있는, 낼수 있는 방법으로 또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. 여기에서는 위아래로 초킹하면 초킹과 그죠? 그 다음에 한 자리에서 움직이면 효과가 잘안날수 있어요. 그래서 이런 효과도 낼수 있어요. 연습 예제는 그 나와 있는 예제보다 그 연습곡을 바로 연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신중현님의 미인에 보면 그 기타 라인이 나오는데요. 기타 라인은 그렇게 치고 있어요. 근데 베이스가 그렇게 정확하게 원곡에서 정확하게 그렇게 비브라토를 사용하는지 안 하는지는 사실은 그 음원상으로는 확인하기 힘든데 기타랑 같이 유니즌으로 같이 연주하기 때문에 그 샘플로 골라봤습니다. 그래서 신중현 미인을 연습곡으로 했습니다. 한번 같이 연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